어디가? 백호야 어디 가냐? 백호. 네가 아까 밑에 있잖아. 김밥 두줄 하면 되겠지? 그래요. 전화. 아, 여기 밑에? 밑에 어디? 수집 있지? 어. 백호야 어디 가요? 응? 좋아해? 같이 가니까? 응? 아니야. 얌전히 가야 돼요. 예, 저, 그, 김밥 두 줄 포장하러 갈게요. 네. 무슨 김밥이냐고 안 물어보시네. 바로 싸부린 게. 넌지 알아? 아니,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거 놓아야잖아. 놀투지. 아니요, 놀라고. 좋다. 백호야, 우리 놀러 간다. 이모 근데 혓바닥 아파서. 백호야, 놀러 간다. 오, 컸네, 백호나. 무심을 잡아? 응. 나 지금, 이러고 뭐, 얘 내 다리야, 엉덩이 대고 앉아서 그랬는데, 손을 딱 줄잡고 있거든? 금방 움직이니까. 차도 겁내게 많이 오네. 버스가 두 대가 동시 오냐. 100번, 72번. 근데 요즘 버스는 번호로. 구름이 틀리네? 차, 시민역에, 신성역에, 아니, 성진역에, 성신역에. 운질 카페트로 다 때려보셨어, 솔직히. 굉장히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났어. 응, 나도 안 했어. 아, 여기 남아있구만, 아파트 하나. 딱 두 종인가, 한 종인가 밖에 안 남았어. 넘치리지 말고. 학교도 쉬고 우체국 택배도 여기 모두 들어왔어. 백호야, 작은 집은 어디 갔어? 여기도 남았구만. 안 뜯었구만. 요리로는 가해 쪽이 제일 안 뜯어. 참 큰다. 어디 이렇게 소리도 없이 이렇게 다 뜯었대. 다다다다닥 소리가 안 나. 그전에는 그렇게 났는데. 그걸로도 안고 어떻게 뜯는가 봐요. 코코린 바가지 앞에 그거 빼고 다른 거 다다다다 뜯은 거 싫은 난리네. 건축폐지 뭐. 차 나오는 거 봐. 저 차도 되게 비싸. 비싸지. 거의 억대 가까이가. 싫은 난리네. 정말 앞에 세봐봐. 저기. 어? 저기 바닥에 이쁘지? 응. 쬐까는 왜 하나 뺏기냐? 아, 그 문어가 와서 어떻게 새끼 놔놓고 그렇게 다 가서 날려보내놓고는 죽어. 응? 문어? 응. 문어는 아, 그래? 아깜새 테리비에 그 새끼들이 먹어. 아이고. 새끼들이 먹어. 아니 딴 것이 딴
저 딴 고기들이 다 뜯어먹더만 새끼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징그럽게도 나눴더만 그냥 그래갖고 딴 또 고기들이 그 새끼도 막 가 뜯어먹더만 그냥 고지, 오징어 그 촬영을 이렇게 자리 주대기야 오징어 알바바 엄청 끝까지 그 끝까지 그러니까 그 새끼 날라고 하면서 나는 돌을 다리로 에이 개털 봐 돌을 막 다 갖다 지 몸뚱이를 감추더 막 돌을 갖다가 알 날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고는 알 낳고는 이제 알 낳고도 오래 되게 매달려 갖고 거시기 까져도만 이제 그놈이 조다 까서 이제 나간 뒤에 저는 죽어버리네 그냥 딴 고기가 와서 막 뜯어먹네 그냥 그 거시기가 그러장 먼 고기가 왜 내 가랑으로 오지 새끼 날라면 알 날라면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살 연어 연어 응응 그것이 이렇게 새끼 나놓고 죽자니 알 나놓고 그저께 아, 나 처음 봤어, 문어. 그렇게, 이분은, 자기도 촬영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할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펴. 징그럽게도 많이 놔놨더만. 많이 들어오네, 차가. 이제 점심때가 된 게 일하는 사람들 밥 먹으러 도는 것 같다. 일꾼들 같구만. 차를 왜 그렇게 갖다 받쳐? 받치지, 세워놓고. 왜 그렇게 받친디야? 딴 차를 어떻게 받치라고? 안 돼. 오래나 부르가네. 혈자를 갖다. 참, 개똑같이 생기네. 밥 먹으러 들어가. 그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 집으로. 온다. 그새 와. 좀 띄우잖아. 이게. 전화 했단 게. 그게 갈까? 그래요. 어. 집에 출발할 때. 그거야. 작은 사람 전화 오는 거 봐봐. 왼쪽. 오른쪽이 거긴 왼쪽 봐봐 저 봐봐 작은 사람 전화 좀 봤다 쳐다봤어 맞지? 내거 쳐다보는 것 봐. 아, 내가 왼쪽 여기다 놓 왼쪽 했거든 문 안 닫혔다 내거 쳐다보는 게 되게 귀여웠어 가자볼 거야 엄마 이따가 개를 초포로 가야 하는데 개를 다 줄게 초포? 초포? 불난 집으로 가 거기 올 때 택시 타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불난 신학교 엄마 저기 봐봐 여기 봐봐 근데 뭐야? 언제 그 구형 좀 입어야 하네 들어가서 못 들어가 큰일 나 못 들어가 그 저 사람 여기 이런 데도 아직 안 푸셨구만 근데 가상만 안 푸셨구만 가상 간만 뭐야? 놀러 가 우리 소풍 가는 거야. 손. 불안해서 꽉 잡고 있으다 나를 까꿍 백호야 엄마 백호 불러봐 백호야 짧은 부르네 이봐 안아 짧은 부르네 백호야 아 간식 갖고 올 거 우리 아, 백호 안 갖고 왔다 빵 하나 사서 나는 거 그래야 줘야지
그런 게. 간식을 안 갖고. 이거 그 생각을. 많은데. 그 생각을 하더라니까. 아, 나 데리고 데리고 데려가자. 우리 먹을 우리 먹을 거 김밥만 생각만 했지. 우리 먹을 거 김밥만 생각했어. 됐고요, 괜찮지? 다 빵 사주는데 삼촌이. 출발. 갑니다. 비빔밥, 저 집이면 비빔밥 집이네. 그때 개할 때 그러면 어디서 밥 먹었나? 거기, 왜 우리 그때 가서 먹었던지 우리 가야지 뭐. 거기 비싸잖아. 비싸냐? 얼마나 비싸냐? 거기? 응. 거기는 막 3만 원이 넘지. 우리 한 1인당? 아니. 그 뭐 대중소로 나오는데. 중짜리가 3만 원 막 그러지. 너희 먹는디 한 상에 너희 먹는디 얼마요? 너희 먹는디 한 3-4만 원 하지 않을까? 그렇게가? 우리 만 원씩 거둔 게 그냥. 아 그래? 응. 그러면 밥값 내면 되겠네. 천장 그 좁은 게 거기서 먹여야지 뭐. 좁은 딸이 그 문제. 이 쌓아 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런 삼각형 판이 있어 그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래요? 많아 보이게. 그래요? 어쩌게 다 한라봉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게빈이라 많게 보이게 저렇게 진열대가 있더라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쌓는 줄 알았는데 많아 보이잖아. 밑에 거는 다 무게 때문에 막 다 깔아 붕괴지. 붕괴. 포도밭 좀 해봐. 포도밭이야? 배밭이네. 배밭. 배밭이야, 배밭. 잔등어리 되게 많다. 그지? 우와. 원앙인가 원앙. 오 많아. 되게. 너는 운전쟁이라 못 보지. 여 밑에 진짜 많아. 철새 철새들인가. 원앙 원앙. 철새들. 아 이건 뭐야. 용신. 커피가 어떤 커피가 있냐면 고양이가 고양이나 원숭이가 그 커피 열매를 먹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배출이 되잖아. 그러면 그 심한 배출이 딱 된대. 그거를 갈아서 만드는 커피가 있대. 아이고. 근데 그게 엄청 비싸대. 이거지. 루아 커피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그런 커피가 있대. 그걸 참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에 그렇다 소리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실제로. 진짜 판다니까 엄마. 그리고 엄마 그 뭐야? 내가 검색해봤어 컴퓨터로. 그랬더니 막 십몇만 원씩에 커피가. 그 이제 뭐 봉투로 팔겠지. 어떻게 고양이가 모은 것을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먹인대. 먹여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사육장에서 먹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커피로 만든대.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커피가 있다고 엄마. 커피 중에는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어. 풍경화려. 대학성대학 붕괴 대학교네. 그냥 뭐 이런 캠퍼스 이런 건가? 제2 캠퍼스구만. 캠퍼스? 제2 캠퍼스. 완주 제2 캠퍼스. 별도로 이렇게 딸랑 혼자 나와갖고 뭐 교육센터처럼 뭐 하는 건가? 그런가 봐. 완주 군청 오른쪽. 뭐 그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저 붕괴. 어. 지금 한 세 번째 오나. 날씨 따뜻해졌다. 바람만 안 불으면. 오, 여기 가면 소양간다. 응? 여기 반지지 가면 소양간. 저감 아, 지암. 길이 뚫렸나? 지암 마을. 근데 버스도 다니네. 생기출이 저 버스 서 있어 그냥 여기 좀. 중청인데. 그거 시내버스 쉬는 데. 종점인 거 봐. 짧고. 자리가 되게 많아. 아 토요일이잖아. 보다도 토요일은 게 집이 갔을 때지 뭐. 일하는 게. 여기다 받치면 되겠네. 어, 그거 잘 오네. 이게 거기 천마중길에서는 거기 막 못 건넜잖아. 예. 일단 저기 한번 산책시켜. 차 마시고. 꾸야. 오늘 방송? 이제 안 간 게. 그거 들어야 돼. 일단 나가 햇빛쯤에서 먹든가. 졸려. 왜 나는 안 들여보내주고. 그래도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지. 진도 올렸잖아. 그래. 갖다 먹으라. 원래 다 그래. 엄마 이건 고구마. 이거는 우유하고 조리퐁인데 뭐 먹을 거야? 고구마하고 이건 고구마. 이건 우유하고 조리퐁. 안 먹어? 이거 이거 없어. 아니 이거 엄마 우유. 아니 이거 고구마.
이건 카푸치노. 이건 빵, 이건 빵. 이거? 먹물빵 같아. 오징어 먹어? 원래 다른 데서 가서 먹어가지고 백호동 갖다 주면 백호 하나 갖다 줄게. 쳐버렸어 내가. 쳐버렸어. 하나. 내가 이전 버리지 않지. 되게 적셔서 먹으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나 백고기 하나 갖다 주고 올게. 먹는 새콤한 빵. 서울 같은 데 가면 안 싸다. 안 비싸. 놀이나 가면 되는 걸로 그래. 거꾸로. 아, 닮았습니다. 어때? 적시에 먹어봤어? 먹을만해? 뭐 짭이야? 짜구나 빵. 짜? 짭짤해? 짭짤해.
약간 따뜻하네. 아니 너무나 뜨거. 약간 중도가 안 맞으니까 누구를 나왔다가 아니 그래. 약간 말 아니면 고무공이야. 아기가 갖고 놓은 거. 미끄러울 텐데. 아기가 차버니까. 밖에서 드시고 계셔 저분들은? 아니요. 아기 뭐 이상 거. 여기 있잖아. 나가는데 이게 여기 그 누구 밖에 누구 있어? 아저씨도 있어. 그리고 관중 보인다. 공 갖고 들어. 괜찮네. 내가 하나 먹어봐. 조리뽕. 또 왔어. 시원해. 또 왔어. 네가 먹을 채? 이 젓가락으로 퍼서? 나랑 바꿔 먹어? 그럼 되지. 젓가락, 아니 이거 부끄러. 이거 좀 시원하네. 조리퐁이야 조리퐁. 과자 그 보리 튀긴 거 같은 거 조리퐁. 여기 손 예쁜 거 봐라. 아, 반다다. 먹을만 하지? 편해서 좋구나.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니까 먹고 나갈까? 아까 나가서 김밥 먹을까? 저기 밖에 앉는데 많이 있잖아. 근데 쌀쌀해. 먹고 쌀쌀하면 또 들어오면 돼. 맞아. 그래도 돼. 밥 먹을래? 응? 그만 먹어. 뭐. 응. 그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네. 물. 얼마 안 된 게? 아, 일본식 제일 세 있다. 일본식 실내 반입 금지. 내가 봐서 저 글자를 봐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 그럼 써 있어. 빨리 김밥을 먹고. 추운 게. 누구나 하나 줘야지. 한 장만 주면. 내가 지금 마음이 급했어. 한 장만 주고. 먹고 얼른 빨리 들어가. 응, 먹고 들어가게. 잠깐만. 힘든 노지라 무슨 말. 네요. 얼른 먹어 빨리. 진짜 작다. 꽁지가 좋아요. 엄청 깨끗한 게 먹자. 먹어? 먹어. 잘 먹는데 먹긴 먹는데. 단무지나 이런 거 빼먹고 먹어. 응? 응, 무슨 거 빼먹는 거!
통째로 먹어봅시다. 나는 음식 갖고 오는 음식 먹지 마라. 아니 여기 써 있어. 애완 동물 입장 냄새난 게 외부 음식 칠레 안입 금지. 커피 가게 그런 음식 냄새 나면 좀 집이 떨어지지 않을 수준이에요. 춥다. 집에 가서 먹을 걸 그랬나? 어떤 버섯을 꺼냐? 너무 너희도 차해? 자리 품에 놀라고 버섯을 꺼. 빨리빨리 먹어. 한살 보면 웃었겠네.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여기서?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하면 덜 추운 편이에요. 저 사람들은 쳐다보고 내 우리. 고기하고 단무지랑은 안 먹거든? 다 먹어봤어. 아까도 먹고. 아주 좋겠어요. 빨갛는 거 누르고 좋으면 맞은 게 들다놨구나. 그치. 따뜻해질 수 있어. 마음 먹기 따니까 나는 난로다. 여기 나는 난로다고 써 있어. 난 삼촌 추워. 어찌합니까? 그래도 엄마는 덜 춥지. 그 옷 입고 있은 게. 엄마는 덥다. 괜찮지 형도. 아니, 아 추워? 이거 춥지. 사람을 짊어지고 앉아 있는데 짊어지고? 응. 근데 내가 이리 막아줬잖아. 아니 차들이 이게 뭐하는 새끼? 한겨울에 야외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어떤 사람들 찾아보고 있었어. 바보 같은 새끼리. 근데 맛있다. 제가 삶의 현장이었다. 나는 먹땡. 이거 뜨겠다, 뜨겠다. 그만 먹어. 엄마 하나? 아, 그만. 쟤 가보고? 난 그만. 죽은 게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돼. 맞아. 와. 뜨지 몇 달 했다. 사람들이 욕은 엄마 보고. 왜? 늙은이가 이런 데 온다고. 그럼 그 생각하면 안 돼. 양자니까요. 애들을 좋아해.
이거 이뻐. 집었어. 무대가 저기서 샀어. 그 건물 잘 끝내는데 아무 있는 데가 조금 밑에 그걸 샀거든. 도로까지 안 사고 그걸 내가 그 뭐 해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왔어. 가까이 갔구나. 뛰어내리네, 녹풍기. 꼴짝 뛰어내리네. 애들이 서해안 쪽으로 한 바퀴 끼고 갔다 올까? 다남자 앞에. 숨도 못 아마 이뻐 차갖고 다니 근로에서 한 바퀴 돌다가 송광사범 갔다 올까? 송광사범 차로만 갔다가 차로만 올까? 엄마가 입이 얼마나 아프던가 코도 다 걸었어. 지금? 코도 아파? 코도 그런다. 코도 아파? 어떻게 저 방송 많이 배웠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응원하고 있어요. 아, 몰랐는데. 아, 뭐, 댓글도 쓰고. 아, 총 내고. 댓글에 안녕 그때 나 악수했어. 구독자실에. 근데 내가 엄마랑 여기 계신다 그랬어. 얘 여기 있니? 아, 저 멋대로 들어간다고. 얘를 보고 알아봐. 백구야 안녕 그래. 그거. 근데 뭐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그때 구독자예요. 그 알았어. 그때 내가 말한 게 자기 엄마랑 같이 있다고. 아, 이게 어머니야? 오. 아. 아까 여기 애기들 있었지. 걔네들 엄마. 여기 왔다. 진이 아까 왕관이랑 썼잖아. 걔네들이야. 먹고 데리고 다니면 그런 게 기분 되게 좋아. 그때 쟤랑 많이 했는데 또 왔잖아. 사람 옷을 벗으러 온다. 그럼 벗고 나가고 싶어? 앞에 잠시 잠궈야 돼. 조심조심. 아, 여기 한 번.
양말 신고 말해. 아니에요. 8살 먹었어요. 9살 이제 9살. 만치도 괜찮아요. 만치도 가만히 있어. 만치도 가만히 있어. 진짜 엄청 씩씩. 가서 가면서 봐. 그거는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좋겠어. 아, 얌전히. 응, 간식도 보내주지. 그렇게 그냥 만취해도 편해도 무섭다는 거 만취고. 너무 걔는 무슨 것인지. 수상 구독자보다 와도 했다고 가네. 전주 사는 거 아니야? 애기 엄마야? 응. 애기 엄마 아닌 것처럼. 귀여워, 애기 엄마야. 아깝지, 애기 데리고 다니겠다. 먼저 됐다. 왼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한바퀴 돌고 가자. 드라이브 한번 하자. 엄마 대통령 뭐 있어? 가방. 엄마가 걸리더라. 가방. 끈? 응. 끈이. 엄마 안전벨 쳤어요? 쳤잖아. 일로 가면 소양이 나온다고? 어, 아까 그 편집. 그럼 나오지 않지. 소양이랑? 어, 그래서 한번 가보게. 소양이랑 써있잖아. 어, 돌아서 오면 되지. 처음 가보는 길로 어, 가봐. 누나, 일이 나오면 그 거식이 다남사 앞에 나오고 그만 뭐. 가보자, 어디. 가보게. 가봐, 뭐. 한번. 구청도 좀 돌아봐. 구경도 해볼게. 맞아. 오라이. 봐봐, 직진, 소양. 소양. 야, 구청 좋지 뭐 아무데나 돌아보면 되지. 오른쪽으로 가면 시암. 아, 직진이야, 직진. 소양 IC. 그치, 사거리에서. 공동 시암. 직진. 여기서는 구길이구만. 옛날 길. 옛날 길이구만. 딸고. 딸고. 끝판 잡았지? 이 길은 처음 와보는 길이네. 완전 시골길이다. 부정길이구나. 한 대도 없네, 차가. 우리 가라고. 어. 우리 어르신들 가는 뒤. 어르신들 가는 뒤? 백호 어르신 가는 뒤. 우리 어르신들 가는 뒤 누가 침례를 얻어? 여기 더 가면 니랑 마을이잖아. 마을 입장에서 딸고 저기도 또 딸고 차 왔다. 근데 간다. 네, 온다. 요봐 좌측 우측 다 그지? 은주 공동 우회전 소양 송광사. 아, 일로 가면 공동 나와보러 가볼까. 간중리 대북과 예, 빼다기탕 개시. 30m 딸고. 딸고! 신지 송광로. 유안에서 금경.
승강장 옆에 버스 타는 거. 또 딸꾹. 되게 많지. 네. 국도 마을이고. 전주 첨성대. 거기 어디냐? 하심 순두부 가서 두부 한모 사갖고 올까? 저녁에 먹게. 기가 막히지. 따뜻한 거이. 저 딸꾹. 신촌 마을이다 이거. 신촌이 뭐야 엄마? 신촌. 신촌이 여기 없는데 신촌이라고 써 있는. 버스에도 보면 신촌이라고 써 있었어. 신촌이 저 거시기 각인데 여기가 집 동네 넘어서 신촌이. 여기도 신촌이라고. 집 지나면 송광사. 만주 예비군 훈련장. 직진이야 송광사. 딸꾹또 딸꾹 또 있어 30m 전만. 여 표지판 한번 있지? 여기 딱 써있는 기어. 그래서 아는 기어. 저희 가도 또 딸꾹 40m 앞에. 전방 40m. 저기 또 있네 딸꾹. 여기 성당 있다 뭔가. 어디? 용진성당이다 엄마. 용진성당이네. 엄마 잠깐 들렸다 가다. 여기가 용진성당. 여기 어디가 어디 그게? 그냥 여기? 용진성당이 있고. 용진성당이 있어. 오, 예수님 성인근 좀. 와, 여기가 용진성당이고, 여기 몇 번 왔었는데도. 아, 엄마도 와봤어? 응, 아무, 그 전에. 오, 여긴 진짜 한옥이다. 그 전에. 이리 넘어가면 송광사이오뇨. 아, 이리 넘어가면? 응. 아, 이제 알겠어? 어딘지? 응. 응. 이리 넘어가면 송광사이오. 전방 40m 딸고. 딴 데로 가는 데 없어, 송광사이오. 용진성당. 이게 우리 호성동 성당에서 벌써 열이 갈리나 같이 저거 만수로 나갔지 벌써. 이제 그거 저 아파트 들어오면 이제 신자들 겁날 파냐 또. 그거 우아성당 우아 아파트 지금 새로 짓는데 거기도 짓면은 우리 성당도 또 하나 또 갈리나 하겠네. 어디로 갈려? 또 갈려나가? 응. 인우성당 있잖아. 인우성당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소양면이다. 소양면. 응. 아, 그 소양 천천히 거기 넘어오면은 그 소양 쪽 거기 오르막길로 넘어오면은 이 길로 나오는 거. 진짜 방귀이다 앞에. 엄마 좌측에 저 봐봐 오토바이거든? 세발 오토바이. 봐라 만들어갈게. 이쁘다. 귀엽게 생겼네. 유리까지 다 달렸던 게 할아버지 다 인두버릇이랑 할아버지네. 아이고 이쁘네. 와 문도 달렸어. 인두부리 처음 봐? 나 저거 많이 봤는데? 와. 뭔지? 저런 거 많이 봤어, 나. 어디서? 시내에서도. 이 시내에서 나 보더라니, 저런 거. 아, 나 많이 봤다고. 시내에서는 저런 거 안 돌아다녀. 있다니까. 오. 텔레비전은 봤네, 나. 아니요. 드라이브 제대로 하네. 그냥 물로 내려도 생기야 드라이브요. 송광사까지 갔다 오게. 송광사 쪽으로. 어, 그리 직진. 이게 이제 산길 타고 송광사 쪽으로 가는 것만. 이야, 진짜 길 우리 처음 간 길이다, 막 이게. 대박 봐, 대박, 대나무. 내가 여 간정리 쪽으로 저 밭 하나 사갖고 죽으면은 너 아버지랑 나랑 거기다가 묻으려고 했는데.
생전은 받쳐 먹다가 구금은 거기다 굳어달라고 하고. 이쪽은 완전 자연 그대로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급급으로. 딸꾹이 또 보입니다. 50m 앞에. 저거는 예비군 훈련장이네, 여기는. 뭐, 여기 영, 총! 쏘는 데 부인들 많이. 어, 예비군들 훈련. 부인들 많이. 여기는 사격장. 왼쪽은 사격. 딸꾹! 여기 자리 진짜 배 좋은데 잘 해놨다. 땅도 널룩게도 안 잡고 딱 크니. 통원 훈련장. 육교도 있네, 여기. 도로 사용 금지. 딸꾹!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어, 여기 예비군 훈련받으면 주차 여기다 하는구나. 저 딸꾹이 보입니다. 뭐, 이런 됐는데. 경고. 군인들 시설이야. 부대가 있구나. 부대야. 없어, 근데. 아, 유병, 사람 있다. 지키고 있어. 뭔 부대인가 봐.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도 여기까지만 해놨네. 완주대대야, 완주대대. 수뚝다 노래 있잖아요. 수뚝다 노래 있어. 송광마을. 여기서부터 송광, 자, 마을이야. 송광마을. 여기서부터. 황금 연못. 여기 송광사 절이잖아. 아, 이게 예. 송광사야? 오, 기다. 송광사 절이잖아. 여기 주차장이구만. 들어갔다 가, 잠깐. 주차. 뭐 들어갔다 가? 그냥가? 응. 오. 송광사가 여기로. 저리요. 저쪽으로 들어오는데. 옛날, 그 뭐지? 저쪽으로도. 어. 입구가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인가 보네, 그럼. 그래요. 어. 이게 일이 세를, 질이 낮지. 여기, 아, 이제. 맞아, 여기 요 다리. 맞지 않죠? 저리 들어가. 요리에서만 갔었잖아, 우리는. 아, 일로 나오는구나. 또 새로운 길을 알았네. 길 잘 내놨네. 엄마는 그 거식, 간둥이 성당, 그 거식일 때 요리하고 나와봐서 알아. 송광사 절로 나오는지를. 그전에는 엄마 관중이 성당질 때 몇 번 갔었었어. 근데 만수성당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엄마가. 어떻게 만수성당을 안 가봤어? 만수성당? 응. 오성 만수? 응. 저기 송천동에 있는 거? 응. 신원인데 그 아파트 단지 거기 있잖아. 거기 뭐 미사 들 일이 없으니 안 갔거든. 아니, 거시기 할 때도 중공 올 때랑도 안 가봤단 게 성당 짓고 막 행사하지 아니야. 그때도 모든이라고 그렇게 안 갔는가 몰라, 엄마가.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도 안 가보고 저 아중리 성당도 안 가보고 또 거시기 안덕은 성당, 안덕은 탈이 있는데 거기는 우화성당이야. 우화성당도 안 가보고 지금부터 전 지금 성당을 새로 지어서 나감천 앞에 안 가봤지. 많이 생겼네. 많이 생겼으면 성당은. 근데 조금 빨간 건 뭐야? 좌측에? 뭔 그때 엄청 큰데? 뭔 굴뚝이구만. 공장이나 되네. 나 처음부터. 뭔 굴뚝이야.
그거가 다리목이라고 네가 좀 뭐. 오. 엄청 높은데? 여긴 어린이집이다. 여기가 네 친구 사는 데구만. 옛날 백화네. 그래요. 요 다리 걷는 거. 근데 저기 진짜 그렇게 커. 오. 좌측으로 가면이지. 화심 나오? 화심 나오는 거 같은데. 이리 가면 화심. 어머 저기 전북. 다리 뭐. 체육 중. 왕정네. 체육 중고등학교. 왕정네. 이모. 거실 있던데, 그려 있던데, 이제 아니야. 더 가면은, 더 가서, 이모. 밑붐, 채식 밑붐. 먹은 것이 많아서, 이. 아, 괜찮아. 왜냐면, 내 손에 감각이 있거든? 저기 하면, 얘 꿀럭꿀럭 하면 저기 해야 돼. 멀미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아직 괜찮고 있어. 백과 그지? 얌전히 앞에 보고 하면 돼. 짧고, 30m 잠만. 또 있네, 저기 딸고. 뭐야, 얘는? 비상깜빡 켜볼까? 미안하다고. 그래? 비상깜빡이를 켜면 미안하다는 뜻이야. 고맙거나. 하여튼 우리 정강에 물러놓은 것은 없어. 그리고 우리 그 우리도 그 개조한테 응? 어디로? 여기 이모 있던데 여기서 이쪽으로 좌회전해야 돼. 지나는 가려면 우회전 금지기 직진 해서 좌회전. 이제 안 가? 아니 이제 여기 건너가서 여기서 좌회전 올라가야지. 응 올라가야 돼. 이제 큰 도로 타는 경우 뭐. 저 아직 가지치기 하고 있다. 오른쪽 봐봐. 화심 가려면은 이게 왕정리. 근데 지금 집들도 하도 좋게 지어놔서 지금 뭐. 도로에 쓰레기는 쓸어요. 집들도 저렇게 다 저렇게 존 사는 다 저렇게 집들을 지어요. 오면 옆에 그 80km 내가 26번 국도야 아마 국도가 찜질방이네. 산호사 찜질방이 났네. 뷔페도 있어. 응? 천식 뷔페도 있어. 찜질방이 있은 게 그 뷔페 있나봐. 찜질방 뷔페 딸리는 여기는 해월리. 해월리 가는 거 나 봤어. 저기 여기도 성당 있어. 어디? 성당. 저 안에도 성당 있어. 학생들 고시기 때 잘 오지 않아요. 수련회라고냐? 수련회라고. 수련회, 수련회. 성당 있어. 더구 마을 전방 200m. 40년 전통. 그럼 여기 화심이 다 왔네. 화심이요? 응. 네, 다 왔어. 장계 지난 상관 이리로 어디로 넘어가면 상관도 나와. 거시기로 가면 상관 나오네. 할아버지 산소 가는 데로 가면 그리 넘어가면 상관. 다 왔네 화심. 아 화심 초등학교도 있잖아. 동양. 화심. 여기 동양 초등학교 동양. 누나 여기 나온 거 알아? 동양. 동양이 여기 나왔거니? 아니. 동양은 저, 동양 여기가 동양이라니까 화심 뜨거집이는 데가. 누나는 저 동국민학교 동 아니 저 어디냐 어디 국민학교 나왔냐? 차 있어? 나 조금만 사갖고 나올게. 옛날에 국민학교 나서 옛날에 나무가 겁내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조그만냐? 근데 맞아. 바닷가 있던 자리. 근데 맞아.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다. 들어가긴. 저기 잘 있다. 저기
딱 비워준 애다. 여기 여기 딱 비워. 너도 여기 고무 여기 좀. 여기 딱 여기 일단 할게. 할게요. 얼른 가. 따스는 봐. 고야. 갑자기 뚜부 사 갖고 올게. 두부를 사러 왔습니다. 얘는 전에 밥 먹으러 왔던 봄에 화심 순두부. 두부 한 모만 포장. 두부 한 모 포장이요, 3,000원. 두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따뜻한 두부. 왜 나왔어? 형 화장실 가. 아, 형 화장실 갔어? 백호는 여기 있네. 백호도 멀미가 가시고 바람 불어. 두부 만져봐 봐. 따뜻네. 따뜻하지? 백호. 여기가 엄마 고향인데. 언제 하람. 할아버지네 집터 좀 한번 저 한번 돌아봐 주면. 집터? 가서 뭐하게? 한번 가갔다가 구경하게?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멀미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찬바람을 쬐게 봤더니 지금 엄마가 내려오라고 내려왔었어. 갑시다 집으로. 자 이제 이제 출발한다. 찾았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꽂아져냐. 됐어? 이게 아니요. 잠깐. 아닌가 봐요. 기단계. 잘 잡고 있어요. 됐어. 자 이제 출발합니다. 갑시다. 아, 잘 보더만 흔들리냐 하지 말고. 멀미에서 이제 겨우면 큰일 나려고다. 갑시다. 한 3시나 되었겠네. 3시 6분. 그지? 저녁에는 뚜부 넣고 무 넣고 만두 넣고. 만두가 있어? 어. 이 국일로도 가도 한디. 에이, 멀미에 뱉고. 옛날 기름. 빨리가, 이제 빨리가. 아까 올 때 국일로 왔잖아. 신도를 타고 이제 뱅! 집으로 끊을게요. 만두 넣고 끓여도 되지, 두부랑? 응. 안 맵게. 만두가 있어? 어, 있어. 이번에 누나가 뭐 물만두인가 가져왔어. 그래? 그야 저 앞에 봐. 지금 경치 구경하고 있어. 그제는 여기 호랑이도 있었는데. 호랑이 엄마 호랑이도 봤는데. 진짜? 응. 몇 살 때? 그때가 몇 살 때인가 모르겠네요. 큰삼촌 창고매 속내 아버지. 어. 그때 우은꽃에서 저 인민군들이한테 어. 막 올 저 붙들려가갖고 어. 붙들리가 막 싸머리갖고 하여튼 아 부대가 몇 부대가 다 죽고 세 명인가 살았어. 어. 그때 소양 이제 면사무소 와서 삼촌 이제 거기 와서 있을 때. 걸어댕기고 아깜새 구질이 잡고 자녀. 어. 그리 걸어서 갔다 오는지 상 호랑이 새끼가 있는 것을 봤어 엄마가. 아, 호랑이 새끼? 응. 근처에 애미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위험하네. 응. 그때 내가 그 소리 했더니 딴 사람도 봤다고 하더라고 호랑이를. 호랑이가 사람도 잡아먹잖아. 그럼. 엄마는 지금도 생생히 엊그제 본 것 같아. 무서웠겠네. 그도 안 무서워 있어. 아, 안 무서웠어? 응. 그러니 뭐
먹었어. 강식 때 엄마 강심장이. 근데 엄마가 그때가 몇 살이나 먹었었는가 모르거든. 다 죽고 두 명 살았었나 왔어 두 명. 그래갖고 막 물을 그냥 차로 막 한 트럭으로 하나 사다 하나 싣고 와서 소양 와서 다 그 시체를 넣어갖고 가. 우분꽃이라고 아까 그 우분꽃이 송강사 소양 저, 송강사 아까 그 절 있었잖여 그 안에가 우분꽃이거든. 근데 그 부대 있는 데 그리로가 그전에는 있었는가 봐. 아까 그 부대? 어 우봉이라고 거가 부대가 다 있었거든. 그래갖고 아래 오고 근데 이제 술 먹고 그날이 뭔 잔칫날 있었디야 부대. 그래갖고 술 먹고 오다들 자는데 술 안 먹는 사람 둘만 살았어. 삼촌 오고 그 한 사람 오고 습격당했나 보다. 어 매복에 싹 하려고 매복에. 어 그래갖고 다 죽었어. 그냥 아주 그냥 그 고치에서 보다 자는 사람은 다 쏴서 다 죽었어. 그때가 내가 몇 살이나 먹었었는가 무슨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그 소양 면사무소에 옮겨로 막 그식이 누를 이렇게 막 차로 하나씩 보더라고 막. 그래갖고 삼촌은 이제 와갖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다치셨어? 어머 한 이렇게 시키는 데가 한 바우가 한 27이나 된대. 그리고 뛰어내렸대야. 둘이 막 총을 막 그 구치다 대고 막 총을 다 쏴서 다 죽인 게로 그냥 그 바우에서 뛰어내려버렸대야 저녁에. 근데 삼촌이랑 이제 술을 안 먹고 이제 저 잠을 안 자고 있은 게로 이쪽에서 불이 팍떡 저쪽 산에서 불이 팍떡 서로 와 저들까지 암원이라고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더 이제 바짝 정신을 차려갖고 있더니 막 그렇게 쏴재기가 오더리야 막 고치다 다 쏴버리더라 이쪽 저쪽에서 막. 그래갖고 이제 다 죽은 게 둘만 술 안 먹은 사람 둘만 그 밥으로 뛰어내려버렸어. 그래갖고 삼촌이 더 다쳤어 그 사람보다.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이 이제 부축이 갖고 이제 거시기 이짝 대원들이 이제 쳐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해갖고 이제 면사무소로 데리고 온 것이지 삼촌을. 그래갖고 살았어 삼촌은. 그러니까 그때 죽을 고프했는겠지 또. 봐봐. 아따. 코끼리도 있고, 코끝새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좀 빨리 찍어. 신기하네. 아버지가 한 거는 지금, 저, 미정이 누나네 집이 다 있을 것이오. 진짜 잘 만들었다.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비싸겠다. 도우미도 있고. 나무로 주다면 그렇구만, 뭐. 상과. 그래갖고, 또, 이민군들이 막 농사지으면 막 와서 다 뒤져가 막 다 털어가 버려. 그래갖고 할아버지 저 삼촌 저 창범이 성내 엄마 셋을 데려갔어. 그런 거 총치갖고 가는 놈 지고 짊어지고 해갖고 데리고 와갖고 사흘 만에 보냈어. 안 그래도 살려서 보냈네. 어 근데 이제 그 시기 외숙모가 할아버지만 가라고들이야. 근데 어떻게 자식을 두고 할아버지가 오겠냐. 그래서 외숙모만 보내고 이제 할아버지는 안 왔대 이제 거기서. 그랬더니 거기 인민군 중에 대장이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던가 들이야. 그래갖고 삼촌을 이렇게 살려서 또 보냈어 할아버지랑. 근데 그렇게 죽을 뽀패를 몇 번 냉겨서 그 창모인 섬네 아버지가. 그리고 부대 가갖고도 군인 가갖고도 많이 살이야 세 명 살았대야 한 부대가 다 이렇게 죽었었대야. 그래갖고 지금 삼촌은 이제 이 대통령들이 달고 베낀 게 그제는 이제 부대 생활을 어느 사람 어떻게 있어 살았는가를 조사해갖고 삼촌은 저거 선산을 있다가 지금 군인들만 죽으면 갖다 묻는 데 있잖여.
그리 갔지 않냐 지금 청보면서 내 아버지는 파갖고 유공자 뭐 이렇게 유공자 묘지로 갔어. 여성분도 그 자리 이놨대. 그 삼촌하고 같이 들어간대. 같이 들어갔네 참 이번은. 그래서 내가 이번 왜 거기로 여성분 죽었을 때 왜 못 따라갔는가 그것이 지금도 후회나. 왜 못 따라갔는가 내가 따라가서 볼 것인지. 왜 아버지도 안 부르고 가? 금방 때문에 손가락질 했잖아. 금상동성당. 엄마 못 봤나 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쉬었어. 아니, 봤어. 네. 아버지 불러가야지. 자, 알고 계셔. 시상어. 이제 이모부도 거기 있지. 아버지도 거기 있지. 석고성도 거기 있지. 석고형도 여기 있어? 석고성도 아버지 바로 옆에 있대야. 왜 토해? 아니. 고추 한 대 발라왔어, 고추. 다 왔구만, 뭔데. 토하면 후딱 바닥으로 내려. 안 토해. 네 손바닥으로 손을 딱 막아. 입을 막았잖아. 손을 막으라니. 내가 배고 토하지 말라고 지금 운전을 스무스하게 하고 있는 거야. 남대니 잘 가요. 지금이 기회다. 공무원, 경찰, 소방, 행정고 시합원.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아 거기다 붙여놨대. 강택이 신옥이 있잖아. 그 이거 센서에다가 거기다 붙여놨대. 붙일 데가 없으면 다 불법이야 저거. 저 그지? 그래요? 근데 그것도 경찰 우리 태길이 어려서 저 세례 받을 때 대부가 여기 어디서 사나 여기 어디서 뭐 한다고 있었는지. 그게 언제적 얘긴디. 근데 말이야 내가 자동차 뭐 중고 자동차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도 할텐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한번 찾아뵌다면서 나도 찾아서 너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고 온다면서 나도 못 있어. 내가 이제 늙어버렸어. 내가 가면 누군지도 모를걸? 그럼 엄마도 모르지. 몰라볼걸? 엄마 사 얘기만 알지. 그러니까 사무장 노릇 있은 게 거기서 성당에서 사무장 있었어. 기름값이 내렸네. 내렸어? 시발려갖고 시발료는 올랐다고더만 테레비에. 아 내렸는데? 원래 1300원 막 그랬는데 지금 1200원 1100원까지 시발료도? 경유가 1100원까지 떨어졌네. 얼마 아니, 전까지 1200원 1300원이었는데 올매에 올랐다고 하더만. 이거 뭔 봉골차가 나 여기 이런이 나오는 거야.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죠 여기가? 높은 아파 봐. 여기 아파트 보이시네. 근데 높게 진대 여기. 역전이 옆에 가 있고 아파트가 그렇게 있고 얘 지금 통아저씨 됐어. 통아저씨 됐어. 완전 배꼽 벌받네. 벌받. 통아저씨처럼 완전 역전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디다 대고 질려는 거 뭐지. 새로 수리나 할 테지. 이제 뭐 더 확장을 하든지 하겠지. 무엇을 늙으든지 어찌든지 할 테지. 어떻게 지켰어 역전을. 이게, 새로 변경이나 전주역이 이게 문화재 이런 스타일로 돼 있잖아. 새로 이제 변경 함부로 못한거지. 새로 변경이나 할 테지. 근데 좋고. 나왔었어. 리모델링이나. 응, 나왔었어. 아이고, 돌았다. 많이 돌았네. 또 공사하네. 어디? 뭐 또 타는가 봐. 꺼진 것 봤구나. 불 다 켜져 있네. 졸리지? 피곤하지? 기운이 없어 지금. 네. 하던 걸로 자갔구만.
잘 입어. 속이 예, 지금 속이 불편한 거 같아. 손가락으로 끄떡끄떡 했지. 속이 불편해. 많이 먹었잖아. 먹는 걸 떠나서 차 타는 게 얘는 쉬운 일이 아니지. 사람도 처음에 차 타면 멀면은 신을 제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우리.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케이. 갔습니다. 오케이. 노란 불. 우회전. 노란 불 딱 돌아네. 오케이. 꽉 잡아요. 아이고, 저 애기 봐. 애기를. 애기가 애기를 보더만네. 여자구만. 유모다, 저거. 너무 유모다. 애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게. 호수대고 막 카메라에 찍히면 대박 컨텐츠. 호수 신놈이 생겨. 그래?